네, 안녕하십니까. 삐딱토크 오래간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영경 청주시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진 청주 삼겹살 거리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녹화하는 전날에 국민의힘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어젯밤 10시나 9시쯤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우택 도당위원장이 후보자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결과냐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일단 상당 고민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역시 그 노련하고 노회한 정치가가 여러 그 전략적이고 전술 면에서 강하다 뭐 이런 게 입증이 된것 같습니다. 당원은 윤곽근 후보를 더 지지를 했고 일반 또 우리 유권자들은 또 청우택 후보를 지지한 걸로 이렇게 이제 드러났는데 그 세대 교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하는 윤곽근 후보가 그죠? 1대1 구도를 딱 이거를 끌고 갔으면 굉장히 유리했을 건데 지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또 이렇게 막판에 등장하면서 또 변수로 작용했다.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다 감안하면 노회한 정치가 정우택 후보께서 여러 가지 준비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그 집약하는 데좀 결집력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보면서 결과로 놓고 보면은 젊은 세대, 그리고 세대 교체론, 뭐 이게 전반적으로는 흐르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사실 그 후보에 대해서 면밀히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더 앞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구가 사실, 아주, 거기는 다져진 텃밭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역시 남아 있었던 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요번에 경선 과정을 보니까 이제 아주 그 양측이 죽기 살기로 한 모양새예요. 뭐 SNS 상에도 뭐 서로 비난하는 얘기도 나오고 대단했어요. 혹시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번 경선이 끝났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원만하게 잘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당원들을 또 얘기 들어보면 지금 당의 위원장이잖아, 그죠? 도당위원장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당원 정당 관리를 잘 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은 뭐 어쨌든 다 정우택을 찍지 않겠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당연히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데 이게 거꾸로 나왔단 말이죠. 좀 네. 당황스럽더라고. 이게 무슨 다른 뭐가 속사정이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은 들죠. 윤곽근 후보 측에서는 세대 교체만 너무 주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곽근 후보 윤곽근 후보 쪽에서. 측에서 세대 교체를 주장한 윤 후보는 큰 명분은 좋지만 공약 쪽에서 좀그 뒷받침할 만한 좋은 게좀 부족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한 명은 와신상담, 한 명은 절치부심 뭐 이렇게 군. 그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에서 어디 흥덕구에도 좀 소문이 들렸어요? 아, 네,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봤을 때는 그 윤곽근 후보가 좀 그러한 선거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좀덜 치밀하지 않았나라고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흥덕구 거주민들한테도 그런 선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하고 문자고. 예. 어쨌든 그래도 선거에 있어서는 그 정우택 후보가 경험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려면 더 많은 좀 치밀한 계획들이 있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뭔가 세대 교체의 노를 본다면은 뭔가 확연하게 다른 공약에 있어서 띄워주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저기 흥덕구에 산다 하더라도 상당구에 그런 부분들이 또 관심이 그죠? 공약이 있다면은 있었을 텐데 별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다고 하는 거는 별로 그런 공약이라든지 내용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변별력 있게 다가오지는 않았지 않았나. 이번에 이제 어쨌든 경선은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 선거, 청주 상당 재선거 세 달후면 또 저기 지방선거잖아요. 결국 정우택 후보의 경선 공신들도 있을 테고, 정우택 후보를 반대한 사람도 있었을 건데, 살생부 6월 1일 날 어떻게 작동할 것 같습니까? 우리 지방위원 하셔는 아시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그거에 대한 공천 권한이 어쨌든 해당 지역 위원장한테 있게 되니까 그리고 네. 정우택 그 후보는 상당 당협위원장이기도 이제 하고 도당위원장이기도 그러니까죠. 하잖아요. 상당구에 윤곽근 후보 민 사람은 다 이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살생부 뭐 당연히 뭐 그런 얘기 나오겠죠. 뭐
어느 정당을 떠나서 그 공언도에 따라서 그런 걸 뭐 결정을 하니까. 근데 당원들 지지도가 이번에 그 덜 나왔단 말이죠. 도와줬던 뭐 이제 도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역구 후보들 의원들 그럼 이분들한테 귀책 사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렇게 도당위원장 당임위원장을 밀었으면 당원 지지도에서 더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도와줬다고 옆에 거들어준 사람들이 실제 그 충심을 다해서 도와줬는지에 대해서도 뭐 좀 따져볼 일인 것 같고 그래서 후보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공천되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비민주적이고 그러고 근거도 좀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 그러니까 지지율을 많이 확보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제가 국민의힘 그 관계자한테 들었어요. 윤곽근 이번에 경선에서 패한 후보가 청주시장으로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그 가능성이야 뭐 저기 정치는 보니까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한번 이렇게 저기 일종의 필드에 이번에 해보신 거잖아요. 네 그럼 주변에서는 아까 보니까 나가보라고 할 수 있으면 흔들어 될 수 있다. 네. 이게 정치가가 네, 자기의 뚜렷한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에 대한 소신 네. 뭐 철학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윤곽근 의원은 어쨌든 지방 행정에는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는 입법 전문가로 활동하고 싶다. 뭐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걸로. 그래서 저는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왔다 갔다 이게 하는 거 보니까 그 신용한 서원대 교수 뭐 선거나 다 나가냐 이런 얘기를 요번에 또 듣게 됐어요. 정치적인 처지가 좀 곤란해졌는데 이번에 이제 비공개로 경선 신청했다가 어쨌든 최종 경선 후보에는 못 들어갔어요. 이 상황 정치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그 신용한 교수님의 그 정치에 출마하는 여러 가지 행보들이 사실은 이렇게 다소 일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부족한 듯한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런가 봐요. 그죠? 뭐 선거 되면 다 나가고 싶은가 봐. 예, 뭐 능력도 중요하지만 지향점이라든가 그죠? 일관성 이런 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정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 신뢰를 줘야 된다. 그러면서 좀 위태로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치 자산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본인이 좀 안 까먹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잘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어쨌든 청주 상당 재선거는 국민의 후보가 정해졌기 때문에. 게임은 좀 싱겁게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안 되지만 뭐 시민 후보도 나온다고 하고 무소속으로 안창현 전 언론인도 나온다고 한답니다. 네, 그래서 시민 후보 이거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이제 무소속으로 그 현재 충청북도 교육청의 정책보좌관으로 있었던 김시진 씨가 예,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고 예, 최근에 이렇게 행보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대의 어쨌든 워킹맘이고 네, 여성으로서 해서 아마 그 세대교체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렇게 이번에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시민사회 쪽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로운 정치 신인이 나타나서 그건 반가운 일이네요. 그렇죠. 김시진 우리 저 정책 보좌관님 그러면 포함해서 좀 여러 명이 이럴 때 좀 뭐 당선 가능성을 떠나서 좀 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예, 우리 저 저변에 그죠? 우리 정치적인 자산들이 많이 양성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도 고민하는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라고. 3월 9일 하여튼 상당 국민들 요새 그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걱정이 많은데요. 특히 상당 국민 여러분 투표장에 많이 가셔서 그 선거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